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용 변호사입니다.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방송도 또그 언론 관련해서 요즘에 뭐 언론중재법 허위 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법 입법과 관련해서 하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우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핵심적인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할, 보호되어야 할 그런 그 자유죠. 기본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뭐 무한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본질적인 제한이 있고요. 또법 제도적인 제한이 있죠. 헌법 자체도 뭐 타인의 명예나 뭐 권리를 또 침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언론의 자유로서 무조건 감수할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언론 이 중재법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언론 그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의견이 좀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과반수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 측도 뭔가 좀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자초한 측면이 있다. 뭐 여러 그 국제적인 단체에서 또는 대학에서 언론 신뢰도 조사 그 결과를 보면 우리 한국의 언론의 그 대국민 신뢰도는 최하위입니다. 하위권이죠. 그에 비해서 또 언론의 자유 정도 지수는 또 상당히 또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높대, 그 신뢰도는 최하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결국은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 언론인들이 그 언론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무조건 뭐 국민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갖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간에 보여왔던 보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평향성, 내지는 또 보도의 객관성, 또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제 언론 측에서 언론인들이 초래한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언론 관련 리서치를 하다가 재미있는 사이트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영상에, 사진 영상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이기레기닷컴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굳이 정치적 성향을 따지면 이제 좌파 성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인데 이 마이기레기닷컴의 운영의 목적은 뭐냐면 이들 입장에서 기레기라고 하는 보통 기레기라고 하죠. 기자들의 리스트를 정해서 이 기자들에 대한 비리나 그것을 제보를 하면 그것을 또 자기들 나름대로 뒷조사를 해서 그것을 또 폭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현상금까지 또 지급을 하는 이런 이제 그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이트가 구축이 되고 여기 보면은 1차 기레기 리스트를 정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진 영상에 보이는 제가 그 구체적인 기자들 성명하고 그 사진은 제가 블라인드를 했는데요. 이들 입장에서 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 기자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 기자들에 대한
비리, 뭐 사생활 비리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제보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물론 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이기르기닷컴 사이트 운영하는 거, 이것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 위반,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도 있고요. 또 지나치면 형사 범죄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일단 이제 그뭐 그런 문제는 문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기레기란 말이 통용이 될 정도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 초래된 거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언론 측에서도 뭔가 좀 자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도 언론인들이 그러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전인수식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의 그 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뭔가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그런 또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이것이 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 뒤에 보이는 여러분들, 하나 이제 그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새 언론중재법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해가지고 어느 언론사가 신문 기사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언론중재법 내용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 자체가 다 이게 사실을 과장하거나 문제를 과장하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또 문제이죠. 예를 그냥 하나 들면, 여기 보면 뭐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을 했다. 그래서 보도 대상자 일방 주장으로 사실이 규명되기 전에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가 노출이 차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어떤 더 권력자라든가 또는 그런 뭐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리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차단 청구를 하면 무조건 이거 노출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차단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명백히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의 내용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정정 보도 청구권과 같이 지금의 언론중재법에서 인정이 되는 정정 보도 청구권과 같이 뭐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차단 청구를 하면 하는 경우에 무조건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 우리는 너의 그 차단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 보도 청구권하고 똑같은 그런 그 스킴입니다. 구조입니다. 정정 보도 청구도 정정 보도 청구한 경우에 언론사가 무조건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 뭐 중재 또는 조정을 거치거나 또는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라든가 소송에서도 뭐 차단할 필요까지 없다라고 하면 언론사가 차단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아무런 뭔가 뭐 언론 자유 침해가 있다고 볼 소지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장해서 왜곡해서 이렇게 언론중재법의 어떤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거. 이것 또한 객관적 보도가 아니죠. 예. 이것이 이제 국민의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더 이제 이 언론중재법 이 상황에서도 언론은 좀더 객관적인 보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지금 많이 문제로 부각되는 이 직무적 손해배상제, 이것이 사실
이 언론중재법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지금 우리 국내 법령, 거의 한 20개 가까운 법령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5배 이내에, 실제 손해 5배 이내에서 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있고요. 또, 특허법이나, 이런 또 법령에서는 또 이제 3배, 저기 인정하는, 그런 또그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지금 시행되는 게 20개 가까운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론중재법, 이 허위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무조건 무슨 뭐, 그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다만, 이 허위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이 언론중재법, 이 찬성하는 저로서도 딱 문제로 보는 그런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건 징벌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하면서 또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실 손해를 넘는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뭐 일부에서는 이중 처벌까지 얘기도 하지만 아무튼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미국 대부분 주에서도 이 가짜뉴스 언론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경우를 보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 때문에 언론사가 파산된 경우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는 상당한 그 주는, 많은 주는 대신 이 명예훼손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언론중재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 언론 측에서는 제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그 헌법 소원에서 헌법재판소 그 심리에서 아마 이 점이 가장 아마 좀 크게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미국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판례라든가 또는 이 캐나다 입법 예를 보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형사 처분이 꼭 반드시 태길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법령에서도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거의 20개 가까운 법령에서 도입이 되고 있고 특허법이라든가 환경보건법과 같이 그런데 또 특허법이나 환경보건법에서도 보면 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위법 사유에 대해서 이 형사처분도 인정하고 또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형사처분도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하는 것이 무조건 또 위헌이라고 볼수 있을까? 그것도 참 아마 이후에 헌법소원에서 상당히 심리가 아주 그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언론사의 어떤 정치성 때문에 좌파 또는 우파 각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그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걸 떠나서 뭐 언론사라도 어떤 정치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보도하고 논평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진영 논리에서 이제 이용하던 기레기닷컴이라고 하는 이런 거의 어떤 그런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것은 이제 크게 의미는 없고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당한 이러한 그 공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풍이 예. 불어서 오히려 이런 언론을 공격하는 측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객관성, 뭐 정치적으로 중립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객관성, 객관성만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 객관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기레기가 되는 것이죠. 기레기, 예. 기레기. 그래서 저는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언론의 어떤 보도의 어떤 객관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